환경을 생각하고 또 미세먼지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두 달 전 연료값이 상대적으로 싼 LPG 차량을 누구나 살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LPG 차를 사는 사람들이 예상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 트렁크의 가스통을 도넛 모양으로 바꿔 공간을 크게 늘린 신형 LPG 차량입니다. 지난 3월 26일 일반 소비자 판매가 허용된 후부터 판매량이 두 배 늘었다는 게 업체 설명입니다. 일반인들의 LPG 차량에 대한 문의가 늘은 건 사실입니다. SUV 중에 LPG가 나오는 차는 드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의도 요즘. 하지만 전체 LPG 차량이 당장 늘어난 건 아닙니다. 지난달 말 기준 국내 LPG 차 등록 대수는 201만 7천 대로 3월보다 2,200여 대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매달 5,6천 대에 이르던 감소폭이 절반 넘게 줄어들어 규제 완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업계의 LPG 신차 출시가 본격화하면 10년 후엔 30% 넘게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적 문제까지 비용을 들들이면서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해결 모델은 아니지만은 과도기적 모델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실효성이 낮은 조치였다는 시각도 여전합니다.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라고 하면 국민들의 선호도가 그만큼 떨어지는 차종이란 얘기거든요. 늘리겠다라고 정책을 만들고 신차 출시를 기업체에 독려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정책이 실패라고. 최근의 유가 상승세로 휘발유와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서 LPG차 수요가 커질 거란 예상도 나오지만 수소와 전기차 등 차세대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한창인 글로벌 흐름에서 퇴행하는 정책이란 비판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노동규입니다.